이어서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기존 자바 코드에 다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의 코드들이 이전엔 테스트 코드에 이 자바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 코드들을 모두 이 자바의 이 소스 파일의 자바 쪽에 위치하도록 리팩토링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스트 코드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좀 더,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단, 이 소스 파일에, 이 메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전에 자바 코드를 다시 리뷰해 보면은, 저희의 기존 자바 코드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객체를 직접 생성하고 수동으로 이동성을 주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동성 객체의 생성과 이동성 주입이 코드 내에서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동성 주입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강하게 결합되므로 확장성이나 유지 보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유연성이 부족한데 객체 간의 이동성이 고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이동성을 주입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객체의 생성 방식이나 정책을 변경하려면 해당 코드를 직접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각 객체가 직접적으로 생성되므로 테스트 시에 모의 객체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좋은 객체 지향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인 DIP와 OCP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저희는 한번 이제 스프링을 활용하여 이존성 주입을 외부에서 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컨테이너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게 아니고. 네. 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는 저희의 이전 슬라이드 내용을 확인하면은, 네,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구성 정보를 직접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대해서 구성 정보에 관한 객체를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컨피규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주고요. 이앱 컴프기에는 저희가 사용할 이존성이 필요한 빈들을 등록하는 그런 저장소로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할 멤버 리파지토리에 대해 메소드 이름을 그대로 앞에 대문자만 소문자로 바꾸는 식으로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작성 원칙입니다. 이렇게 객체를 반환해주는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빈은 이런 빈 어퍼페이션은 메소드 단위로 빈을 등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소드 이름의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nterest policy 이 금리를 결정할 interest policy도 반환해주도록 하고요. 네, basic interest police라는 객체를 사용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할 실질적인 서비스 로직에 대한 빈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메소드 이름을, 네, 이게 아니죠. 서비스로 해주고, 네.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 인플과 네, 저희는 이 서비스 로직에 대해서 생성자를 통해 주입받는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호출하고 저희가 빈에 등록한 이 멤버 리파지토리와 인터넷 폴리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전성 주입을 해결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앱 컨피규와 같이 구성 정보를 만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이나 어노테이션을 적용하면은 명시적으로 저희가 이앱 컨피규를
configuration, 즉 구성 정보를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를 이제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수정해 보면 저희가 만든 appcompute.class 사용한 클래스를 이 객체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이유는 네, 잘못했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구현한 네. 이앱 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같은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현한 객체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이고 이를 실제로 사용할 객체는 구현한 객체는 어노테이션 컴피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 정보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사용할 서비스를 네. 이 컨테이너에서 가져와서 예핀으로 네, 멤버 서비스라는 네, 이 컨피규레이션 다시 보면은 저희가 이 빈으로 등록했을 때이 메소드 이름으로 빈 이름이 등록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멤버 서비스 이 타입을 사용한다고 명시적으로 해주고 네, 이러면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 다 완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메인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한번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처음 다시 실행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IntelliJ IDE 같은 경우에 좀 다소 무거운 경향이 있긴 한데, 워낙 편의성이 있다 보니, 이 스프링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Basic Interest Policy라는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가 0.02를 곱해서 반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1200달러 그리고 저희는 12000달러 이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0.02로 240달러를 정확하게 반환한 걸볼수 있고 만약 저희가 이앱 컴피그로 네 저희가 금리를 만약 이 스페셜 인터레스트 폴리시를 적용하셨다면 이앱 컴피그에 대해서 이 객체만 스페셜로 바꿔주면은 바꿔주면은 만약 이렇게 바꿨을 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80달러로 바뀐 걸볼수 있죠? 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전 저희의 메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객체를 직접 생성하였기 때문에 만약 금리 정책을 바꾸고 싶다면은 이 정책 이거 이 코드를 스페셜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메인 함수를 완전히 이 메인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수정해야지 저희가 사용할 객체를 갈아 끼울 수 있는데 이렇게 만약 컨스프링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메인 로직 즉 애플리케이션을 건드리지 않고도 이앱 컴피그에 대해서 사용할 객체만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왜 편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매우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만 만약 코드의 규모가 매우 커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메인 애플리케이션을 건드리는 거는 매우 부담스럽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스프링을 활용하여서 메인 로직을 건드리지 않고 이앱 컨피규레이션만 바꾸는 식으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유지보수적에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앱 컨피규레이션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앱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이 클래스를 만들지 않아도 할수 있는 방법인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리고, 네, 컴포넌트 스캔이라 알아보면, 컴포넌트 스캔이란 별도의 앱 컨피규 파일을 만들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고, 컴포넌트로
클래스들을 등록하면 이것이 비누로, 컨테이너에 비누로 등록이 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의존성이 필요한 부분은 AutoWired라는 어노테이션을 활용하여 의존성을 주입받을 수 있고, 이 컴포넌트 스캔을 활용하면은 저희가 컴포넌트로 등록해 코드상에 명시할 부분들을 다 컴포넌트로 등록하여 컨테이너에 비누로 등록하게 되고, 만약 이 컴포넌트 스캔을 사용한 부분에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이것이 구성 정보라는 것을 명시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직접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새로 한번 컴포넌트 스캔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새로 한번 데모 앱 2로 만들어 보면은, 네, 마찬가지입니다. 컨텍스트는 똑같이 만들어지고요. 네.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완전히 좋겠고, 어노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사용하면 되고, 이 구성 정보를 이제는 저희가 이 지금 만든 데모 앱 2점 클래스로 응시해주고, 어노테이션으로 이 부분이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것을 응시해주고, 또한 컴포넌트 스캔을 사용할 것을 명시해줍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의 기초적인 틀은 됐고, 한번 직접 저희가 사용할 의존성 주입이 필요한 부분들의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보겠습니다. 네, 컴포넌트를 붙여주고요. 저희는 일단 베이직 인터라스 플리시를 사용할 것이므로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또한 이 메모리 멤버 리파지토리 이 부분에도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붙여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멤버 리파지토리와 인터레스트 폴리시의 의존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컴포넌트를 붙인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이 오토와이어드라는 것을 통해 의존성을 이 컨테이너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빈들의 타입으로부터 타입이 같은 것들을 빈으로 가져와서 의존성을 주입받습니다. 네, 이것이 오토와이어드라는 매우 편리한 의존성 주입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네, 이렇게 준비가 다 완료됐고요. 한번 이 메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멤버 서비스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멤버 서비스처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점, 됐빈, 빈을 가져오고, 이번에는 저희는 클래스로, 네, 이 빈으로 등록된 이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컨테이너에서 다시 한번 빈을 가져와서 이 멤버 서비스에 의존성을 주입해주는 방식이 되었고요. 한번 아까와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 사용할 객체를 바꾸고 싶다면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만약 금리를 바꾸고 싶다고 할때이 컴포넌트를 여기서 빼고 이 부분에 만약 붙인다면은 새로운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자가 240달러가 아니라 480달러가 되어야겠죠. 예, 스크린 보면은, 네,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컴포넌트 스캔을 활용하여도 아까 만든 앱 컨피규로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따로 이렇게 그앱 컨피규를 만들지 않고 저희는 이 사용할 객체에다가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것만으로 빈이 등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단위로 등록이 됐지만 저희는 이 객체 단위로 이제는 구현할 객체 단위로 컴포넌트를 등록하여 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 자바 코드부터 이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사용한 부분으로 발전된 것을 볼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컴포넌트 스캔을 활용한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프링에서는 메인 그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따로 의존성 주입을
할 필요 없이 컨테이너에서 자동으로 의존성을 주입해 줄수 있게 됩니다. 이와 비교하면 확실한 차이점을 알수 있죠. 이를 통해 좀더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저희 코드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는데, 큰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약 필요한 구현 객체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이 매우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저희는, DIP와 OCP 원칙을 완벽히 지키는 이런,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이제 할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추후에 스프링 MVC나 DB 접근 같은 그런 좀더 어려운 테크닉에 필요한 스프링 부트를 활용하는 코드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빈과 컨테이너에 대해서 잘 사용 방법과 가동 원리를 알게 된다면 그 부분들을 학습할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제대로 된 개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